화면만 봐도 뭐 자연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친환경 인증 마크를 꼼꼼히 화면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저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유기농 농산물 있고 그다음에 무농약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유기농은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 그다음에 무농약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화학 비료는 권장 12량의 3분의 1 아주 작은 양만 사용했던 농산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크만 보고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 유기농이 조금 더 엄격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농산물 고를 때 이런 마크 말고 조금 더 확인해 본다면은 뭘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예, 첫 번째 사용할 만큼만 구입하세요. 사용할 만큼. 가서 이제 욕심스럽게 그냥 많이 많이 구입하지 마시고 사용할 만큼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하려면은 작은 양을 자주 구입하는 게 좋겠죠. 지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로컬푸드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50km 이내에 있는 생산지에서 생산된 거니까 가장 신선하고 가장 값싸겠죠, 또. 유통기가 잡게 되었으니까요. 다음은 세 번째는 식품 정보를, 식약처에 보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면은 그 식품 정보,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일어났던 식품 사고, 식품 관련 안전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친환경 제철 식재료 어떻게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자연 치유 밥상의 다섯 가지 원칙 세 번째 살펴볼게요. 뭘까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이렇게 먹는다. 이거 뿌리부터 껍질까지 다 먹으려면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째로 거칠게 먹어라. 거칠게. 예, 정제하지 않고 통째로 거칠게 먹으면 그 안에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해독시켜주는 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주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거나 체중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통째로 먹게 되면 씹어야 되잖아요. 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의 당지수가 급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은 통째로 거칠게 드시는 게 좋고 이렇게 통째로 거칠게 들면 대변량이 늘어요. 그러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네. 근데 통곡물이나 뿌리 껍질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도 이게 많이 들어있나요? 이게? 그렇죠. 모든 곡식이나 모든 채소의 뿌리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죠. 그런데 세 가지 단백질을 타려면은 불소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또 통나물 태우는데 그냥 탑니까? 반드시 불소식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불소식이가 이런 잡곡류라든지 뿌리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네. 불쏘시개도 꼭 같이 드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불쏘시개가 되는 자연치유 밥상에 추천되는 식품들 정말 뿌리부터 껍질까지 통째로 먹으면 좋은 식품들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열어볼까요? 이렇게 껍질 먹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새우가 생각나지? 새우는 아니겠죠, 설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미, 뭐 바라현미 이렇게 통째로 먹어라. 예, 현미라는 것은 배 껍질을 벗겨낸 거고 바라현미는 현미를 발화시킨 상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현미는 잘 알듯이 쌀 눈과 그다음에 쌀겨가 다 같이 있어요. 그 안에 영양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배아나 호문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런 섬유질이나 또는 어떤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많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독소들 이런 것들이나 암물질 이런 것들을 흡착시켜요. 그리고 저 안에 식물성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통해서 빨리 내보내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독과 항산화 적용이 있죠. 그렇군요.